이제 큰 길로 접어들어야 돼요. 이면도로에서 나왔어요. 그럼 이제 넓은 길로 가야 되죠? 네. 자, 우선 그럼 내가 접어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좌회전하는 경우보다는 우회전에서 들어갈 때가 많아요. 네. 우회전 한번 해볼까요? 자, 우회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저기 흰색 차 나오고 있죠? 그 뒤에 나오는 차? 아까 흰색 차 나올 때는 네. 그 차가 그냥 보내줬는데 네. 그 뒤에 SUV 차 하나 나오고 있었잖아요. 네. 지가 쓰겠지 싶어서 내가 가는데 그 차가 슬금슬금 와서 부딪혔어요. 자, 저랬을 때 큰 길 차가 우선이죠. 네. 그런데 작은 길에서 나오는 차도 쓰겠지라는 것 갖고는 안 되고요. 네. 만약에 저 차가 안 쓰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도를 줄이면서 그 차를 잘 살피면서 그리고 저 차가 슬금 들어오려고 그러면 들어오지 마! 빵! 한번 하고 그래도 들어오면 서야지. 빠바방이 아니고! 아니 내가 빵 한번 했는데도 들어오면은 서야죠. 네. 사고 안 내는 것보다 안 당해야 된다 했죠. 우리 아주머니는 빠바방이야 이제부터 별명이. 빠바방 하지 마세요. 쓰세요. 자, 네. 자 그다음에 또 내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전거랑 사고 나는 거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이제 밤길인데요. 좁은 길에서 나와서 이제 큰 길로 접어들 겁니다. 보통 저럴 때 왼쪽 쳐다보죠? 네. 왼쪽에 차가 안 오네? 아, 이제 들어가면 되겠지. 들어가는데, 아이고. 예. 자전거예요, 자전거. 보통 좁은 길에서 나와갖고 이제 큰 길 접어들려고 그러면 그 차가 오나 안 오나? 차 한 대 지나가고 다음 차 오면 저 차 오기 전에 얼른 들어가잖아요. 그때 오른쪽으로 안 보고 들어가요. 저쪽을 주로 보다가 내가 이제 오른쪽으로 갈라 그러면 얼른 봐야지요. 지금처럼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거, 오토바이보다는 자전거들이 저렇게 역주행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으로는 뭐다? 자동차? 이륜 자전거? 아, 자동차는 스스로 굴러가는 거죠. 네, 모터에서. 네, 그런데. 자전거는 발로 굴려주잖아요. 네. 모터에서 가는 게 아니라 모터에서 가는 건 모터사이클, 네. 오토바이죠. 네. 자,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으로 한 글자! 차! 그래서 옛날에 자전차라고 그랬잖아요. 도로교통법상의 차는, 아, 도로교통법은 차 대 차. 차 대 차. 차 대 차만 하고 있으면 차대 차와 차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보행자. 걸어다니는 사람. 도로교통법은 기본적으로 차대 차와 차대 보행자. 요걸 기본으로 돼 있습니다.